괜찮아. 유진이, 아이고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어우 씩씩해. 씩씩해. 여기 갑자기 보였어요. 아니 씩씩하다. 괜찮아요. 유진이 괜찮아요. 잠깐 넘어질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쏙 빠졌어요. 물속 가지 말라고 해요. 물속 가지 말라고 해요? 위험하니까. 저 타고 싶어요. 저거 타고 싶어요? 응. 개구리. 개구리 유진 타고 싶어요? 알았어. 개구리 타자. 우리 이연이 다음에 유진이 순서로 타자. 그때 저도 솔직히 너무 당황했거든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당황하면 유진이도 아 이게 뭔가 큰일이구나 놀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얘기해 줬거든요.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?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,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돼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그때 깨달았어요.